그리고는 곧장 농장으로 향하는데요. 여기 집에서 농장까지가 총 거리가 한 5km 되는데요. 이런 길을 5년 동안에 다닌 마일리지가 13만 킬로. 지금까지 13만 킬로를 뛰었어요. 밤낮 없이 계속 주행한 거죠. 계속 주행. 웅덩이가 생겨 위험해진 길을 보수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선 것인데요. 시골로 내려온 후에 굴삭기 운전까지 배워 모든 일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젊었을 때부터도 좀 기백이 있었고 좀 아주 나이 들어서도 진취적이고 생각이 항상 열정으로 넘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마 아플 틈이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병마가 막 침투를 못할 거라나 그런 느낌 있잖아요. 동이 채 떠오르지 않은 이른 새벽. 또 토끼도 있고. 농장을 함께 찾았는데요. 눈 많이 쌓이고 오면 노루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블루베리 밭에 들어와서 블루베리를 잘라먹거든. 여보 이거 한번 봐봐. 노루가 잘라먹은 것이 요거 잘라먹은 거야 이거.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요것이 뭐냐면 농작물에 피해를 준 야생동물을 탓하기보단 굶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고구마를 사다 산에 뿌리고 계셨습니다. 농사 역시 친환경으로 하고 계셨는데요. 어떤 밭을 일군 게 아니고 그냥 땅 생긴 그대로 나무만 벌목하고 그냥 심어놓은 거죠. 네, 이들 부부의 자연 사랑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딱 300m 지점이 저 아래 저 계곡 지점인데 거기서부터는 여기 농약을 안 주도록 이 농장주와 이제 협상을 했죠. 여기 호두는 농약을 안 주는 바람에 없어서 못 팔아. 농약 안 주고 오히려 더 잘 된 거죠. 이웃 농장 주인까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하게 설득하게 할 만큼 이들 부부는 자연 보호에 무척 열심이었습니다. 노루가족이요? 노루가족 항상 자연에 있었던 거니까 뭐. 원래 여기가 이제 그들의 서식지지. 그들의 고향 본거지를 이제 우리 인간이 침식해 들어와서 걔네들한테 좀 미안하지. 항상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고. 참 뜻 있는 일을 한번 해보자. 이게 뜻 있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다 농사 저도 짓는 거지만 정말 청정한 농사를 한번 지어보고 싶었던 거고 여기가 이제 멧돼지 그 돼지 감자 같은 거 심어서 이제 파먹고 살라고 했던 자리예요. 여기다 심어줬더니 안 먹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먹을 게 풍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안 심어주고 있고. 근데 그 감자 캐 먹으니까 진짜 맛있던데. 맛있지 그럼. 사람이 다 먹었다. 노루 먹을 거. 노루가 아니라 멧돼지 먹을 거 심어줬는데 안 먹어서 사람이 캐다 먹는데 아주 맛이 참 좋았어. 이게 올해는 이제 감자도 좀 심을 거야 산에다. 자연과 어울리며 사는 윤득 씨에게는 하루가 짧기만 하다는데요. 아니 밤에 자려고 해도 밖에서 포크레인 소리가 윙 나니까 심심할 틈이 없어. 소리가 다 들려요. 근데 지금 그건 손뼉이 마주쳐야 싸움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또 싸울 시간이 없어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는데 뭐 잠잘 시간도 없는데 싸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정답인지도 모르겠다. 시간이 없어서 정말 싸우는 거지. 윤득 씨는 오늘도 농장에서 새로운 걸 배웁니다. 자연 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데요. 궁극적인 꿈은 결국 자연을 사랑하고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사. 그게 소위 친환경. 진실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공급하고 거기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 또 지금 여기 보시는 이 단지는 이게 경북 농민사관학교에다 내가 교육실습용으로 제공을 한 겁니다. 이걸 기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년부터 이제 이 농민 블루베리를 체험하고 교육받고자 하는 농민 교육장으로 쓸 겁니다. 여보. 아이고, 얘기나 좀 하게 나오셔.